안녕하세요, 물곰입니다. 2.4 패치 이후로 가장 떡상한 캐릭을 뽑으라 한다면 뭐니뭐니 해도 바로 이 피스틴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은 정말 강력한 캐릭이지만 2.4 패치 이전의 피스틴은 PK 외의 사냥용으로는 정말 별로인 캐릭이었습니다. 2.4 패치에서 악마에게도 피해를 주고 쿨타임이 0.4초로 줄며 신성한 빗줄기가 대상을 관통함에 따라 엄청난 떡상이 이뤄졌죠. 피스틴이 떡상하고 많은 분들이 피스틴이 더 좋나요? 해머딘이 더 좋나요? 서티릭으로 피스틴이 낫나요? 해머딘이 낫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식상하긴 하지만 둘 다 좋다입니다. 둘 중에 뭐 하나가 특출나게 좋다라기보다는 둘 다 워낙 강력하고 장점과 단점이 뚜렷해서 파볼소서 테라소서의 느낌으로 취향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피스틴, 해머딘 모두 장단점이 많지만 이 둘을 비교하는 포인트 위주로 설명을 하고 이를 보고 나서 이제 뭐 본인에게 맞는 캐릭을 플레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육성 및 진행면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육성 및 진행면에서 확실히 피스틴보다 해머딘이 더 좋은데요. 피스틴은 악마나 언데드 외에 일명 동물몹 때문에 진행이 조금 힘든 편입니다. 피스틴으로 육성할 때는 이 동물몹들을 잡기 위해 신성한 충격을 찍어서 피스트가 찍히는 번개 데미지를 높이고 몹의 저항을 깎는 선고 오라까지 사용을 했는데요. 악몽 난이도까지는 워낙 강력해서 동물몹들을 잘 잡지만 이렇게 해도 지옥 난이도부터는 동물몹을 한땀 한땀 잡는 건 꽤나 힘듭니다. 특히 액트 2의 바깥 지역, 액트 3, 액트 5에서 진행이 많이 불편하죠. 물론 돌진이나 텔포봉을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진행이 수월합니다만 몹이나 지형을 스킵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유저분들, 특히 뉴비분들에게는 해머딘에 비하면 힘든 편인 건 맞습니다. 해머딘은 진행이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축복받은 망치가 마법 데미지라 내성도 거의 안 타고 집중오라로 인해 데미지도 다른 스킬들에 비하면 정말 높은 편입니다. 지옥 난이도를 졸업할 때까지 충분히 레벨업을 하면서 진행하면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죠. 다만 해머딘은 좁은 지형에서 사냥이 어렵고 해머를 맞추는 것도 생각보다는 쉽진 않습니다. 해머는 본인 기준 나선형으로 퍼지면서 돌아가는데 본인 캐릭 기준 위쪽에 바로 붙은 몹은 맞고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어떻게 잘 맞추는지는 어느 정도 감을 익혀야 하죠. 또한 해머는 내 주위부터 퍼지며 공격하는 스킬이기 때문에 대부분 몹과 근접해서 사냥을 하는데요. 이로 인해 몹과 거리를 잘못 두면 위험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옥 난이도 바알 두 번째 쫄이 마법 내성이어서 잡기 힘들다는 점도 있는데 용병을 이용하거나 강타 스킬을 이용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해머가 단점이 많아 보이긴 하는데 피스틴은 동물들을 한땀 한땀 잡아야 한다 라는 단점에 비하면 전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단점들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육성 및 진행에 있어서는 저는 피스틴보다는 해머딘이 낫다에 한 표를 주고 싶어요. 다음은 앵벌 관점에서 살펴볼게요. 먼저 수수께끼를 끼기 전에 초반 앵벌 및 1인방 앵벌에서 비교를 했을 때 해머딘과 피스틴은 둘 다 장단점이 뚜렷한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피스틴에게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먼저 피스틴은 멀리서 천상의 주먹만 쓰면은 몹들이 쓸려나가 해머딘에 비해 사냥이 훨씬 안정적이고 해머는 사용 후에 퍼져나가는 시간이 있지만 천상의 주먹은 사용 시 즉발로 데미지가 들어가 사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또한 천상의 주먹은 직접 꽂히는 몹의 주변 몹 수에 비례해서 신성한 빗줄기가 많이 퍼지는데 피스틴으로 화력을 극대화하려면 몹들을 이렇게 모아서 피스트를 써서 신성한 빗줄기를 많이 퍼지게 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데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머만큼 강력하진 않은데요. 몹들을 모으지 않은 채로 사냥하면 화력이 아쉬운 면이 있지만 몹만 잘 모아준다면 1인방에서 사냥하기에는 충분한 데미지는 나와요. 사냥터가 제한된다는 점도 피스틴에게는 조금 아쉬운데요. 동물 몹이 있는 맵인 경우에는 사냥 속도가 현저히 낮아져서 세계적 성체 같은 곳은 앵벌 속도가 매우 느리고 카우방은 아예 사냥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특정 맵들에서는 다른 캐릭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정말 어마어마한 사냥 속도를 보여줍니다. 물론 해머딘도 굉장히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미지가 정말 강력하고 어느 사냥터든 좁은 지역만 아니면 사냥을 다 잘하죠. 하지만 피스틴은 굳이 몹에게 근접하지 않고 멀리서 편하게 스킬만 쓰면 몹들이 쓸려나가기 때문에 저는 초반 및 1인방 앵벌에서는 피스틴에게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물론 그동안 해머딘이 너무 오랫동안 1티어를 유지해서 새로운 피스틴이 재밌다는 점도 있긴 하죠. 이제 루너드 수수께끼를 포함한 아이템과 횃불, 애니참, 부적 등이 세팅이 된 중후반 및 다인방 사냥에서는 해머딘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다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직 피스틴이 완전히 연구가 되지 않아 나중에는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하여튼 중후반의 해머딘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먼저 루너드 수수께끼를 착용하게 되면 순간이동을 쓸 수가 있죠. 해머딘은 해머를 어느 위치에 쓰느냐에 따라서 사냥 속도가 천차만별인데 이 순간이동을 통해 최적의 포지셔닝을 잡는다면 정말 빠른 사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스킬레벨 상승에 따른 데미지인데요. 해머딘은 팔라딘이 스킬레벨이 1 오를 때마다 집중과 해머가 모두 올라서 데미지가 많이 오르는 반면에 피스트는 해머보다는 데미지 상승이 조금은 낮은 편이죠. 따라서 다인방에서는 해머딘보다 확실히 데미지가 부족하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특히 보스를 잡을 때 시간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몹들을 많이 몰아서 피스트를 쓰면은 충분히 해머딘 정도의 사냥이 되긴 하는데 몸몰이를 하는 게 그렇게 쉽지도 않고 그 정도로 몸몰이를 할 만한 맵은 별로 없어서 중후반 및 다인방 사냥에서는 감소하게 해머딘에게 한 표를 주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육성 및 진행 단계에서는 해머딘을 추천하는데 이거는 진짜 해머딘으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피스틴으로 육성하는 거는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후반 및 1인방 앵벌에서는 감소하게 피스틴을 추천하는데 카오방 등 다양한 맵을 돌고 싶다면은 해머딘도 좋습니다. 저는 다양한 캐릭으로 캐릭마다 사냥터를 정해놔서 피스틴을 더 선호하긴 해요. 해머딘이 너무 질리기도 하고요. 중후반 및 다인방 앵벌에서는 근소하게 해머딘을 추천하는데요. 내가 몸몰이를 잘한다, 뭐 컨트롤이 좀 된다는 분들은 피스틴도 좋습니다. 특히 카생에서는 몸몰이 컨트롤만 잘하면 해머딘보다 빠르게 사냥할 수도 있어요. 물론 보스를 잡는 건 많이 느립니다. 지금까지 피스틴과 해머딘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둘 다 정말 좋은 캐릭이니 취향에 맞게 플레이하시되 육성은 해머딘으로 하시고 이후에 앵벌은 피스틴이나 해머딘 중 골라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방